장씨 개명에 대해 열심히 조사를 했던 정민이. 그러나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한 세월은 매우 독특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간 짝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뺨을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때리게 하는 방법이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선생님의 체벌은 무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책 한 권을 가져옵니다.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인데요.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체벌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성의 편에도 서보고 반대의 편에도 서보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뭐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그럼 제 생각만 주장을 하는데 토론을 하면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를. 그럼 찬성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더 다양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게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도 친구들의 의견으로서 찾아낼 수 있어서 저의 공부나 학습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정민이는 선생님의 체벌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논리를 좀 더 다듬어야겠죠? 토론 수업은 한 학기 내내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우왕좌왕 많이 허둥댔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도 쑥스러운데 논리를 세워 주장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최대 8차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불받은 며느리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부랑 건강이 먼저이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는 박완주 작가가 엄마는 자기 자식을 주도하고 자기 자식은 원인적으로 학생이었다고 봅니다.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도 분명해지고 자기 의사 표현도 정확해진 것이죠. 저도 토론할 때가 가장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토론을 할 때 진짜 막 손톱 깨물 정도로 그냥 긴장돼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 내세우고 토론을 할 때 다 말할 순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쓰는데 요약하는 것도 좀 많이 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나 아빠랑 가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의견 얘기하면 엄마가 반박하고 엄마가 의견 얘기하면 또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것도 현재 거하고 1930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무작정 토론하는 게 이제 상대방의 주장에서 끌어내고 질문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박아준 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읽고 있는 소설책을 쓴 작가의 딸 호원숙 씨를 만나는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숫자가 있어. 3개만과 마찬가지로 3개는 알 것 같아요? 네. 다섯 개를 다 아는 사람. 1931년에 박완서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 태어나신 애고. 그리고? 1950년은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애고. 1970년에는 그 박완서 선생님 작품 나목이 발표. 나목이 발표된 때고. 1992년은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가 발표. 그리고? 2011년에 돌아가신 그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는 거의 50%? 70%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이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글을 항상 읽고 있었어요. 책을 쓰실 때 혼수 선생님한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렸을 때 시를 어디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가 그 소설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도전을 찍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자존감. 어렵지만 아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죠. 강의가 끝나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열성적으로 사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만남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본 책의 저자, 그 가족과의 만남, 처음이었거든요. 작가님의 가족들은 작가님의 어려움을 만나는 게 어려운데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얘기도 하니까 좋았어요. 되게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원수 선생님이랑 같이 박아수 선생님이 어리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에서 이런 글들을 한 번씩 훑어보니까 너무나 그 기억이 많이 남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작품이 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아주 또 낱말도 풍성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그래도 재미있게 그리고 또 알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교육이 굉장히 지평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태균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태균이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사전을 찾아보는군요. 책을 읽다가 사전도 찾아보고. 이거 아주 제대로 하는데요? 태균아, 지금 뭘 찾아보는 거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후보 나오고 대통령이 될 때 이 책이 나와 있으면은 제가 보거나 아니면 책 보고 해요. 무슨 책을 봤는데? 이거 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국사.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기 이 문자집. 궁금한 사항 하나에 관련 책이 4개. 이승만 대통령도 선생님이 자료가 주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것도 하고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얼마 전에 왕에 대해서 어떤 조선 왕조의 어떤 특정 임금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내용에 나왔던 내용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책꽂이 제가 예전에 봤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균이가 보기에는 좀 아직 연령대가 맞지는 않는데 그걸 꺼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거를 한참 동안 보더라고요. 좀 궁금해하고 찾고 뭐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고 하는 모습들은 좀 보기 좋았어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 나만 이렇게 못 읽었어. 80 몇 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얘들 다 200 몇 종인데. 내 거 맨 나중에 하라고. 다들 책 한 권씩 잡고 읽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후루룩 읽던 아이들이 일주일 넘게 책 한 권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긴 이야기를 끈질기게 읽어내는 자세. 우리는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 만약 책을 하나 살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고를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그만한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요? 후속작이어서 몇 달 전에 다 읽었는데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초기소설에서 왜냐하면 사촌 있는 집에만 도착을 한번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다 보신 분들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책은 기억의 여자입니다. 저는 독서는 나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 오래 살게 하는 법 50가지라는 책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음식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음식의 세계사에 대한 서평을 두 가지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넓고 다양하다니. 불과 한 학기 만에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음을 못 갖고 이게 뭔지 저희도 몰랐으니까요. 이게 슬로우 리딩이 뭔지도 모르겠고 기존에 들었던 뭐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도 좀 어수선하고 그랬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저랑 대화하는 시간은 좀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서 아빠 책 사러 갔으면 좋겠어. 뭐 서점에 갔어. 아빠 나 이 책이 뭐 보고 싶어. 그래서 아빠 서점 가자. 김구평전을 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어린이용으로 아주 간단한 걸 빌려왔더니 성이 안 찼는지 좀 더 글자가 많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눈높이가 높게 나온 거 그것도 갖고 와서 보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넣으면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설명을 해줄 때도 아이가 설명을 해준 것 같지가 않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읽고 싶은 책이 많다는 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CF 찍을래요. 아니 내가 이거 넣는 거야. 예, CF 찍을 거예요.